7번 문제 보겠습니다. 3문제라고 쫄지 말하고 있어요, 두 친구들. 선생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개수 구하는 거. 그렇지. 뭐 A5에 X에 5승 하면 개수 구하려면 이게 1이 돼야 한다 이제. 그때 X값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만약에 A5에 X-1에 5승이다. 그러면 A5 이 개수를 구하려면 이 값이 1이 되는 거.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2 빼기 1이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그 점만 포인트로 두면 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X의 10승 플러스 1 오케이? A10 그렇죠? X 플러스 2의 10승 오케이? 그 다음에 A9 X 플러스 2의 9승 그렇죠? X 플러스 2의 9차의 개수가 A9고 X 플러스 2의 10차가 A10이라는 뜻이야. 대뉴 친구들 땡땡땡. 그럼 A1은 X 플러스 2의 1차지, 그렇지? 그 다음에 A제곱.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때, A10, A10, A8. 짝수 차수만 구하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A2, A죠. 짝수 차수만.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라고 했어? X에다가 1 되는 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즉, 이 값이 1이 되는 값. 오케이? 됐나, 우리 친구? 이놈이 1이 돼야 A10만 남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첫 번째, X 플러스 2가 1이 되는 값. 얼마야,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지. 됐냐,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1의 10승은 1이 되지. 그렇지. 딱 쳐서 2죠? 2는, 그렇지? 됐나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거는 A10 1이니까 그 다음에 A9 A8 땡땡땡 뭐 A1 A0가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X다 몇을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지. X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지.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의 10승. 그렇지? 여기다 대입할게. 10승 플러스 1이 되네. 됐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10승이니까 짝수 차수는 양수로 나오지. 홀수 차수는 음수로 나오지. 이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의 홀수 차수, 홀수승은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에 A9, 짝수는 A8. 그렇죠? 땡땡땡, 홀수는 A1. 그렇지? 짝수는 플러스. 됐나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어. 그때 짝수 차수가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홀수 차수는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줘야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2 더하기 2는 3이죠. 3 더하기 마이너스의 짝수는 플러스 이거 3의 10승이야.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럼 이제 2로 묶어주죠 우리 친구들. A10 A8, 그렇죠? 땡땡땡, A2, A0가 되겠지. 됐나, 우리 친구들? 양결에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들? 양결에 2로 나누면 이놈의 값은 2분의, 그렇죠? 이 값은 2분의 3 플러스 3의 10승이야. 됐니,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니? 답이 있어? 없네 우리 친구들. 이걸 좀 이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봐봐. 3으로 묶을까 우리 친구들? 봐봐. 3 곱하기 2도 우리 친구들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3의 9승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3의 10승이잖아. 그래서 3으로 묶으면 오케이? 3으로 묶으면 3 곱하기 1 더하기 3의 9승이 되겠지. 그래야 3 플러스 3의 10승이 되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있을까 우리 친구들? 네, 5번이 있겠네. 문제를 풀어서도 답 찾는 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 센, 중, 이, 상, 파. 1학기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 뒤에 있는 이 문자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